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백 투 에덴은 뉴 스타트하고 그 내용은 똑같은 여덟 가지 건강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뉴 스타트하고 백 투 에덴의 다른 점은 뭘까요? 똑같아요. 여덟 가지 똑같아요. 근데 굳이 다르다고 하면은 뉴 스타트에서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뉴트리션, 이 먹는 것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trust in God,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Back to Eden에서는 제일 먼저 belief,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nutrition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갖는 사람도 있고 다 좋은데 저것만 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이 환자들과 함께 뭐 무슨 이론, 논리 이런 것 다 젖혀놓고 정말 암을 비롯해서 심각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치료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논문으로도 발표도 하고 했지만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치유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뇌신경학적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뇌신경학적인 이 의학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얼마나 파워풀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먹은 것만큼 치료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이건 기적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차원의 치료 에너지는 믿음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학자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학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지만 그 중에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질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제가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이크. 이게 마이크인 걸 믿습니까? 뭐 믿기까지 해요. 그냥 사실이지. 그냥 이건 마이크예요. 보이는 이것을 굳이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마이크인 것입니다. 그런 걸 믿을 이유는 없어요. 제가 양일권이라고 하는 걸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양일권이지. 그런데 믿음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건강한 폐가 없습니다. 암덩어리가 자리 잡힌 폐일 뿐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버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언젠가는 이 폐 속의 암이 완전히 사라져서 깨끗한 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는 있을까요? 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바라봄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바라봄의 차이는 뭘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라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 지금은 없지만 깨끗해진 폐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이 속에 암세포가 가득 찬 폐가 어느 날 내가 바라본 그대로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폐가 창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은 참으로 축복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야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은 없지만 바라본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 같은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이 뇌신경학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하면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영리하다 할지라도 인간과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럴까? 인간이 짐승들보다 뭐가 잘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침팬지보다 머리 나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침팬지 인간이 아니고 침팬지보다 못한 짐승입니까? 에이, 설마 침팬지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TV에서 본 장면인데 침팬지도 숫자를 가리치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게 1번이다 하고 맞추면 또 먹이 주면서 계속 가르쳤더니 1번을 알아요. 아는지 어떻게 알까? 1번부터 20번까지 화면에다가 다 섞어놓고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눌러봐라 그랬어요. 그럼 그걸 진짜 기억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겠죠. 1번, 2번, 3번 얘가 공간을 어떻게 기억해서 그러나 또 다 섞어놓고 다시 했더니 1번, 2번, 3번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번이면 100번 다 눌러요. 그러면 1번을 안다는 얘기죠. 기억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침팬지가 더 잘할까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사람이 더 잘하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침팬지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다 섞어가지고 두 번째 실험을 하는데 다 섞어가지고 동시에 1번부터 20번까지 딱 보여줬는데 딱 1초 보여주고 껐어. 그러고 1번부터 나타났던 데다 찍으라고 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1초 보여줬어. 동시에. 그리고 껐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1번이 나타났는지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100점 맞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침팬지보다 머리가 나쁜 거예요. 침팬지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찾아대요. 1초 만에 다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침팬지가 머리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뇌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생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3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한가운데에 있는 이 뇌는 원뇌라고 그러는데 아주 근원적인 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능을 주관하는 기능이 있고 파충류는 여기까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뇌생리학자들은 이 원뇌를 파충류의 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원뇌를 감싸고 있는 대뇌변연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요 냉혈 동물인 이 뱀과는 달리 감정도 있나요? 강아지가 감정이 없어요? 인간보다 더 발달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강아지가 탁 한 마리 있는데 주인이 막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왔어. 그럼 얘가 시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인간보다 아주 드러내놓고 해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원뇌, 본능의 뇌를 포함해서 이 감정의 뇌까지 가지고 있어서 요 대뇌변연계를 뇌생리학자들은 동물의 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두 가지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일 겉에 호두처럼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물론 침팬지도 이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침팬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뇌피질 중에서 인간은 발달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앞니마에 있는 대뇌피질, 바로 전두연합야라고 하는 이 뇌가 인간에게는 유별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파충류의 뇌는 뇌간, 연수, 시상하부, 시상 이런 원뇌가 있는데 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본능적인 것을 분석하는 뇌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5F 본능을 여기서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ucking, feeding, flocking, fighting, fleeing. 성욕도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 아니죠? 본능입니다. 이 세를 남기기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피딩, 식욕. 식욕도 뭐 젖 빠는 법 가르쳐줘서 빱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어요. 그게 여기 원뇌에서 주관합니다. 플라킹, 참 지지고 볶으면서도 외국 가보면 한국인은 꼭 코리아타운에서 살아요.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에서 살고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마을에서 살아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본능이에요. 또 파이팅.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거립니다. 이씨 하고 덤벼요. 그냥 앉아서 죽으려고 하는 이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겠다 그러면 싸우려고 하는 투쟁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또 플링. 이씨 하고 딱 싸우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나보다 3배가 더 커. 그런데도 계속 싸우려고 하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덤벼봤자 3대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6개. 네?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이게 본능입니다. 네? 이 동물들도요, 사람한테 함부로 덤벼요, 안 덤벼요? 잘 안 덤벼요. 그런데 막 태어난 갓난아이는 덤벼요, 안 덤벼요? 원숭이도 덤빕니다. 아무리 인간이라도 딱 보니까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럼 덤벼요. 그러나 씨름, 천하장사가 딱 나타나면은 딱 보고
도망갑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이런 것이 파충류의 뇌 속에 들어있는 기능인데, 이 파충류는 요 뇌만 가지고 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능의 뇌. 의사결정의 기준이 뭐냐? 생사의 행동 원칙.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어느 쪽 선택하겠어요? 사는 쪽. 나무로 머리를 딱 뱀을 찌르면 어떡할까요? 그냥 찔러보세요. 그러는 뱀 보셨습니까? 딱 피해요. 뇌에서 피하라고 신호를 보낸 건데 원리는 뭐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고 피하면 사니까. 간단해. 네? 이런 원리로 이 뇌세포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그런 본능의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뇌변연계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대뇌변연계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여기 들어있어요. 감정을 분석하는 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감정이 있어요? 네. 전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디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붙임성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엉겨붙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 싫어요. 아, 이게 다 좋은데 털이 빠져. 한 번 엉겨붙으면 막 옷에 털이 다 붙어요. 그래서 얘가 오려고 하면 하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혀부터. 그래서 하루는 발로 빵 찼어요. 그랬더니 막 깨갱깨갱 하면서 저쪽 방으로 도망가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할 때는 한 10분 있다가 또 고개 살짝 들고 또 나오는데 2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 방을 갔더니 얘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꼭 뭐 잘못한 애처럼 침대 밑으로 숨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러나 하고서 제 핸드폰 충전기를 찾았더니 제 아들 거하고 제 거하고 나란히 두 개가 딱 꽂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빨로 막 물어 뜯어갖고 잘라져 버렸어. 제 걸까요? 제 아들 걸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걸 딱 끊어놓았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숨는 거 보니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해서 이걸 끊었을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뭐 그런 것, 딱 그런 것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위에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니마에 발달된 이 전두연합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유별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은 안면의 각도가 경사가 되어 있어요. 앞니마에 뇌가 별로 없습니다. 인간만 90도 각도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 전두연합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이성을 분석하는 뇌가 들어있고 여기에 양심을 분석하는 뇌가 들어있고 여기에 의지와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능을 분석하는 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지금은 없지만 볼 수 있어요. 오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물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뇌를 이 전두연합냐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는 주셨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뇌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까지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뇌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라 할지라도 그 침팬지하고 뇌 구조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사냥을 나와서 늑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앞다리를 우적우적우적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뒷다리가 남았습니다. 뒷다리를 물고 고개 넘어서 자기가 자는 동굴까지 가지고 가면 내일은 사냥을 안 해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물고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은 힘들지라도 내일 행복할 거니까 이 고통을 참고 견디자.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바라보는 뇌가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내일 아무리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도 오늘 고통스러우면 안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뇌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30년 행복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은 죽으라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잠을 못 자는 안 있어도 공부하자. 이게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30년 뒤에 정말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 그러면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바라본 것이 틀림없이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디톡스도 못합니다. 오늘 디톡스 첫날 하는 분들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네? 저도 다 알아요. 여러 번 해봐서. 그런데 오늘 아무리 허전하고 아무리 약간 배가 고파도 내가 일주일만 이걸 참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염증이 싹 빠져나간대더라.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조금 덜 먹으면서 부족해졌었던 그 칼로리를 내 몸속에 있는 쓰레기들, 염증, 암세포들 이런 것들을 딱 뜯어 태우면서 견디는 오토파지 시스템이 이 속에서 가동이 된대더라. 뭐 들여다본 거는 아니지만 인간은 보는 것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합리적이야. 아, 그거 믿을만해. 그래서 3개월 뒤에 간경화증이 딱 사라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배가 고픈 것을 참을 수 있는 존재,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 돼지들 모아놓고 디톡스 프로그램 절대 안 해요. 입만 아프지 소용이 없어. 어? 내일 아무리 24인치 허리 만들어준다고 해도 오늘 배고프면 얘들은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 해요. 이 전두연합야에서 지금 배고픈 것만 보지 않고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요. 인간만이 지금 내가 목이 달아난 한이 있어도 영원한 하늘을 가는 진리를 내가 끝까지 잡고 있겠다. 순교자는 인간에게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고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주머니를 주었는데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일평생 그럭저럭 살다가 마무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주머니를 활짝 펼치면서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내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중에서 믿음처럼 강력한 능력은 없는 것이다 라고 증명하는 수많은 논문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사들은 몸을 치료하는 것은 어떤 약이다, 어떤 물질이다, 물질만 분석하고 다녔어요. 위장병약 아무리 많이 찾아낸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위장병약을 먹고 있어요. 파킨슨약 아무리 많은 종류 만들어냈어도 그냥 오늘 잠깐 부드러워지는 것 말고는 결국 내성이 생기고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신 분은 그 약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 죽을 때까지.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 부족한 그냥 갑상선 호르몬 조금 넣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신 분도 약을 끊고 먹을 때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을 여기서 간증하고 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으셨습니까?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의학자들도 아, 몸을 치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약이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더 강력한 치료는 마음에서 오더라. 그래서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아, 이렇게 책 제목을 붙여서 이제 출판을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1세기에 들어와 마음을 훈련하면은 뇌가 바뀐다는 이른바 신경 가소성의 문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예전의 의학은 뇌는 태어날 때 딱 결정되어 버렸고 죽을 때까지 이 뇌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의학이 바뀌었습니다. 뇌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다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뇌신경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뇌는 불변한다는 종래의 견해와는 다르게 성인의 뇌도 명상이나 학습 또는 심리치료 등 후천적 경험을 통해 뇌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생화학적 바탕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들이 뇌영상기록장치 등에 의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뇌는 변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은 없지만 얘가 변하면서 그것을 내 눈앞에 실상으로 딱 끌어올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을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학자들에 의해서만 얘기 드는 분야가 아니고 무슨 명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의학 주류 정통학자들에 의해서 야 이런 측면이 있구나 라고 논문으로 수많은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란셋 의학 3대 저널로 꼽혀지고 있는 이 란셋의 1978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요 믿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딱 캡슐에 넣어가지고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줬어요. 야, 이거 영국에서 어제 만드는 건데 내가 빼기 좋아서 너를 위해 하나 가지고 왔어. 요거 먹으면 천식 그냥 끝난대. 그냥 밀가루인데 그러고서 줬더니 딱 먹으면서 진짜네 하고 막 기침이 안 나오는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건 가짜약입니다. 위, 가짜 위자를 써서 위약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플라시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플라시보 약이 어떻게 기침을 멈추는지 이거 진통제야 하고 소금물을 흘렸더니 오, 진짜 통증이 사라져.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이미 봤는데 의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요걸 이제 찾아서 요 란셋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플라시보,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진짜 약이라고 믿고 먹었을 때 진짜 약처럼 진짜 치료가 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1978년도에 이제 학계 발표가 됐는데 플라시보를 복용한 환자가 즉 밀가루를 먹으면서도 진통제라고 믿고 먹은 환자가 통증이 진짜 사라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인데 사실은 야 이게 진통제구나 하고 믿었더니 뇌에서 진짜 통증을 제거해주는 진통 물질이 분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심리적으로 이건 진통제라고 믿으면 심리적으로 통증이 안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진통제라고 믿었더니 그 사람의 뇌에서 진짜 진통 물질이 나와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더라. 이것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발견하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뭘 믿고 뭘 마음을 먹으면 그냥 심리적인 증상으로 뭐 행복해져 이게 아니고 진짜 행복의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마음이 물질화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의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플라시보 진통은 뇌가 몰핀과 같은 천연 진통제를 생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역사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없는데 마음으로만 믿었어요. 근데 이게 정신적인 에너지로 끝나지 않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입구로 질량 곱하기 속도의 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더해지고 빼지는 것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믿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물질로 호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바라는 것을 어느 날 실상으로 딱 꼴지워져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물들은 보는 것만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감히 존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뇌를 주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 어느 날 그것이 내 눈앞에 물질화되어서 실상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이미 그 메커니즘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슨 처치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The gene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속에 지니가 살고 있다. 지니가 뭐예요? 네? 지니. 네? 그 요술 램프에서 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지니가 나와서 다 들어준다는 거 그 지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세포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미 내 유전자에 자궁암 유전자가 있어 물려받았어 그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대대 뭐 손손 이런 나쁜 유전자 물려받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내 대에서 이거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궁암 유전자 스위치 켜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강력한 믿음이 후생유전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분명히 유전자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딱 꺼지면서 다른 형제가 다 걸렸는데 이 사람은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유전자에서 내가 믿고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는 지니가 유전자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니 같은 거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는 후생유전학적으로 또 오토파지 원리를 활용하면서 아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제 설명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치유화합물을 포함한 약재실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뇌다. 뇌는 의사들이 우리에게 처방해주는 약과 흡사한 약을 자체적으로 생성해낸다. 이게 의사들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여기 뇌에 약국이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딱 진단하면은 처방전 내려주죠. 처방전 가지고 가면은 약재실에서 사람마다 다 틀리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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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약을 조제해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좋으면 약재실 안 가도 되는데 그 약재실보다 더 다양한 약을 각자 각자 자기의 뇌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큰절히 바라보고 믿으면서 이 유방암 그냥 싹 줄어들어가지고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바라보면은 여기에서 그 유방암 줄어들게 해주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이 다 분비가 돼서 유방암 싹 없어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치유화합물을 포함한 약재실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뇌다. 뇌는 의사들이 우리에게 처방해주는 약과 흡사한 약을 자체적으로 생성해낸다. 어떻게 백투에덴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아토피가 났고 바지에다 똥을 싸던 분이 치매가 치료돼서 똥을 안 싸고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방암이 다 커졌는데도 항암제 수술을 안 받았는데 여기서 이 원리대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봤더니 주먹만한 유방암이 왜 1년 만에 콩알만하게 줄어드느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확인하는 수없이 반복되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처럼 강력한 에너지가 없어요. 믿음의 치유력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Journal of Neuroscience 2005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브리치오 베네디티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치료에서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는 시험적으로 실제적인 치료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진통제를 먹었더니 그 진통제가 어떻게 분해되고 어떤 효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 결국은 이렇게 진통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거 연구하는 게 의학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강력하게 진통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었다. 뭐 밀가루까지 먹을 필요도 없어요. 진짜 믿음 좋으면. 그렇게 하면은 진짜 진통제 먹은 것과 똑같은 뇌에서부터 기능들이 작동하면서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뇌 스캔을 해본 결과 항우울제, 우울증 환자들이 플로옥셉틴, 이 프로작이라고도 하는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울했던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그런데 이 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만들어내는지 다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대신에 밀가루를 하나 줬어. 이거 새로 나온 우울증 치료제다 하고 줬더니 이 사람은 믿었어. 그랬더니 진짜 기분이 좋아져. 딱 뇌를 찍어봤더니 그 우울증 약 먹었을 때와 똑같은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똑같이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가 이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뇌는 언제나 자체적으로 약을 생성해낸다. 그 이유는 분자 수준에서 마음이 물질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진통제가 여기를 딱 눌러서 진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도
똑같이 똑같은 물질을 눌러서 진통 효과가 나타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렇게 기가 막힌 부분을 연구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모어만이라고 하는 연구 그룹이 플라시보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의미 반응이다. 요건 밀가루인데 이 사람이 요건 진통제다라고 믿는다는 얘기는 진통제라고 의미를 붙였다는 얘기죠. 의사들은 끝까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밀가루지만 진통제라고 믿었더니 진짜 진통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죽어도 믿음 얘기는 안 쓰고 싶으니까 바꾸어서 플라시보 효과는 이게 밀가루지만 자기는 요걸 진통제라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나타난 거다.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가 치료에 부여하는 의미로 인해서 발생한다. 자, 이제 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 전체 연구 결과를 모아서 또 이제 통계를 내봤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단순한 상상의 산물로 순전히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믿으면 뇌에서 그 믿은 그 진짜 화학물질이 만들어진다. 그 화학물질의 중대한 역할로 인해 당신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화학물질은 마음의 믿음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다. 제가 쓴 글 아닙니다. 그냥 논문에 있는 글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는 보통 의사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느냐? 35%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평균입니다. 중론이에요. 밀가루지만 이게 진짜 진통제다라고 믿으면은 100사람 중에 35명은 진통 효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 부인할 사람 있을까요?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평균이고 이 플라시보 연관 논문을 다 뒤져보면은요.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논문인데도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어떤 사람은 10%밖에 안 나타나. 어떤 그룹은. 이게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 어떤 그룹은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100% 진통효과가 나타나요.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은 진짜 믿은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평균은 35%이지만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게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믿으면은 없어도 내가 바라본 그대로 창조되어서 이 눈앞에 어느 날 실상으로 딱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아직도 보따리를 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저 역시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엄청난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로 살아갔어요. 교회를 누가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가자고 하도 졸으면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에 취해가지고 한번 가고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이야 이게 예? 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믿음이 제 머리로 이런 능력을 내가 왜 활용을 안 하면서 사나 그럼 바보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믿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있는 것 같고 좀 어려울 때는 없는 것 같고 그건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도 안 믿으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어떤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저는 그 믿음의 주머니를 활짝 펼치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 1980년 5.18 사건이 나면서부터 학교가 문이 닫혀서 어디 갈지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때 아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믿음을 활용하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음껏 믿음으로 바라보고 틀림없이 믿고 강력히 바라보면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 얘기할지라도 가능할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본 그걸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원리를 활용하면서 살아오는데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것을 치료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미국의 큰 종합병원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미 이것을 치료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름하여 치유 시각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힐링 이미지 테라피. 여기 기관지에 암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금 없는 것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은 조용한 기도실이 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또 틀어놔요.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씩 저쪽 물리치료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들이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여기 기관지에 있는 암덩어리를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 요 간이 다 굳었다. 굳은 간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전두 열압류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은 없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1년 뒤에 간도 볼 수 있으니까 이 굳어진 간이 깨끗하게 치료된 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이미지로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신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 내 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면역세포 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유방암세포 쪽으로 진군하라 명령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또 뭐라고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발끝에 있는 면역세포도 탁 뚜벅뚜벅 이 오른쪽 유방으로 전진하고 있고 저쪽 손끝에 있는 면역세포도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고 이것을 생생하게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믿으면 실질적으로 이 면역세포들이 그 부위로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을 사이먼스 박사 같은 경우는 다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암덩어리를 사각사각사각 뜯어먹는 모습을 매일 봐요. 그렇게 안 바라본 사람보다도 바라본 사람의 요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논문을 수없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의학적으로 야 이거 일리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암치료 방법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큰 이 병원에서도 심신의학연구소가 있고 허버트 벤슨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에게 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힐링 이미지 테라피를 가르쳐 줘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계속 이 암세포를 바라보면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뜯어먹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이걸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오래 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장기적으로 힐링 이미지 테라피를 하는 사람들 또 이거 좋은 거니까 너도 배워서 한번 해봐. 믿음 좀 한번 가져봐. 해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자, 그랬더니 이 8주 동안 이런 기도 생활을 했더니 오랫동안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스위치가 2200개가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신출내기들은 한 1561개 정도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그룹 공통적으로 변환 스위치가 433개였는데 이게 무슨 유전자가 스위치가 변화가 왔나 하고 보니까 세포가 이렇게 대사하는데 관계된 스위치였고 또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관여한 스트레스였는데 이게 질병을 치료하는 데다 관계된 치료 유전자들이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고 사이먼스 박사가 발표한 논문들은 암 부위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생하게 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몸에서 그 암을 얼마든지 뜯어먹을 수 있는 NK세포도 있고 T임파고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을수록 구체적인 무기를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세포들을 이쪽으로 오도록 바라보고 내가 명령해서 암 들이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하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런 치료를 안 한 그룹보다도 암세포가 훨씬 더 빨리 줄어들더라. 이런 책들을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치유 에너지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인 치료 무기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간경화증이든지 파킨슨이든지 뭐 위암이든지 심장병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어떤 물리적인 약이 주는 치유 메커니즘보다도 더 강력한 이 메커니즘이 작동되면서 치료가 되는데 사람들은 저건 기적이다 라는 차원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투에덴에서는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빌리프,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치유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모두 다 기적 차원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